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한국 학생들한테 한국은 헬추산이라고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질투도 많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고. 네, 전 한 두 달 동안 매일 울었어요. 도로롯, 안녕하세요. 플라잉 아재입니다. 오늘은 귀하신 손님을 모셨고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롯 미우샤 하스타마즈 이란.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미우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어 이름도? 한국어 이름은 현서. 현서요? 네. 아, 이름 참 이쁘군요. 이 현서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한국어 선생님이 선택하셨어요. 아, 한국어 선생님요? 그러면 한국어를 이란에서 배우신 겁니까? 네, 전 처음에는 이란에 시작했어요. 대학당에서 한국어를 시작하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한국어 말고 다른 외국어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영어만. 야, 능력자시다. 네. 영어 하시면 유학 갈 수 있는 다른 나라도 많으셨을 텐데 왜 한국에 이렇게 유학을 오시게 되셨나요? 한국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관심이 좀 많고 한국 역사도 읽어본 적이 있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한국어를 이렇게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14년 전에 처음엔 외국인 친구랑 한국어로 채팅하고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K-POP 좋아한다고 했어요. K-POP 뭔지도 모르고 검색했어요. 네. 그때는 슈퍼주니어나 SS 사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할리우드에서 좀 관심이 생기고 네. 할리우드를 좋아하면서 드라마 놓았어요. 한번 혹시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K-POP을 알게 됐고 SS 그거 보다가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군요. 네. 그러면 K-POP 말고 그 당시에 보셨던 드라마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너무 이란에서 인기 너무 많았어요. 네. 98% 정도? 저도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주몽 주몽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 다음에 수산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맨 처음에 수산호가 뭔지 몰랐거든요. 수산호가 소선호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선호라고 부르는데 이란 사람들은 수산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장 지나가다 보면 애들 책가방에 보면 뭐 디즈니 그 캐릭터들 뭐 미키라든가 뭐 겨울왕국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한예진 탤런트 네. 수산호의 어떤 사진이 박혀 있는 것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 정도로 인기가 많구나라는 네, 생각을. 근데 그건 사극이고 혹시 다른 드라마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 남자 이란에서 인기 너무 많았어요. 예, 한국어를 배우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드라마를 보시다가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한국에 정말 와서 이렇게 지내보면서의 어떤 이미지 뭔가 크게 다를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에서 나오는 한국은 예. 다 너무 좋아해요. 다 마지막에 성공 가고 잘 될 거예요. 너무 크게 생기고요. 사실 한국 사회 그렇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드라마에서 다 한국에 좋아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한국 학생들한테 한국은 헬추산이라고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한국에 왜 오는지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고 싶 근데 네가 왜 한국까지 왔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은 나는 우린 한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 가고 싶은데 너는 왜 한국에 왔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아하. 그 외에 뭐 환상이라든가 또 어찌 보면 실망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오기 전에는 여기 천국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없이 한국에 왔어요. 왜냐면 전 우리나라처럼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그 나라가 좋아지잖아요. 그래 한국이 좋아지고 드라마도 보고 또 한국에서는 또 드라마에서 친절하고 뭐 이런 거 모습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대요.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좀 차갑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봐서 실망을 많이 했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그 위에 급인 것 같아요. 정이 엄청 많거든요. 휴머니스트고 좀 인간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째 보면 이런 친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이란의 친구들이랑 여기는 친해진 친구들이랑 너무 다르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일할 때나 공부할 때 친하지 못 살아요. 예. 경쟁해야 돼요. 경쟁이 너무 많고 질투도 많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질투도 많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예.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에 저기 인턴십 갔을 때 첫 번째 인턴십은 너무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분위기를 좀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네.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그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전 한 두 달 동안 매일 울었어요. 참 많이 힘드셨겠다. 공부하기도 힘든데 참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는 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네.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예. 많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좋은 사람들한테 가서 또 재밌게 노시고 예, 하시면서 슬기롭게 좀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에피소드 다음 알고 있어요. 이야기. 아, 태조 대왕 고인이 많이 있었어요. 25명 있었어요. 서울 말고도 다른데 어떤 여행을 하신 곳이 있었나요? 서울부터 대전, 고령, 대구, 경주, 부산, 현태, 수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